한국 파워피플과의 희망찬 토크쇼. 이문세의 오아시스 35분. 본 토크쇼의 진행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든 마우스. 이문세 씨를 소개합니다. 조승우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뵙고 싶었어요. 아, 저도 꼭 뵙고 싶었어요. 자, 잠시만. 예. 네. 조승우 씨. 야.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개봉하자마자 저는 네. 가서 봤어요. 저희 가족들하고. 아, 감사합니다. 초원이가 제일 좋아했던 동물이 네. 얼룩말이더군요. 네.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네. 저는 그 영화의 위대성을 어디에서 느꼈냐면 어린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대로 어르신네들은 어르신네들의 느끼는 그 느낌과 눈물의 포인트가 다 다르더군요. 5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감동스럽다 해서 들어온 게 아닌가 싶고 아, 저도 그 관객층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네. 뭐 극장에 무대 인사 가면은 정말 어린 꼬마에서부터 그러게요? 정말 나이 지긋하신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이렇게 손잡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영화를 하면서 또 이런 또 풍경을 또 처음 보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로웠었어요. 텔레비전에는 좀처럼 안 나오시는데 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오아시스에 오늘 출연을 하시게 되셨어요? 아, 섭외가 안 들어오고요. 뭐 이제 카메라가 많은 곳에 있으면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을 일단 잘 못하고 말이 또 느려서 그 방송 시간에 너무 이렇게 허덕이지 않을까. 라디오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프로가 이현우 씨, 가수 네, 이현우 네. 씨랑 같이 하는 프로였는데 네. 정말 그 질문지에 3분의 1밖에 못하고 끝났어요. 서로 말이 느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텔레비전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자기의 얘기하는 인터뷰에 네. 오아시스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네. 자, 조승우 씨 중간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이름 조승우, 본명입니다. 1980년 3월 28일생, 올해 나이 26살, 키 173cm, 몸무게 63kg, 정상입니다. 예. 별명이 영감입니다. 예전에. 예전에. 예. 현재 어머니와 뮤지컬 배우인 누나 조서연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서초초등학교, 서울중학교, 개원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단국대 연극영화과 98학번으로 입학, 현재 8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장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긴 장자죠. 먼저 조승우 씨의 영화 작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임권택 감독의 춘향변의 이몽룡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2001년 와니와 준하에서는 김희선 씨와 2002년 후아유에서는 이나영 씨와 2003년 클래식에서는 손예진 씨와 함께 열연을 했고요. 2004년 다시 하류인생으로 임권택 감독님을 또 만났습니다. 2005년 마라톤의 윤초원 역으로 연기파 배우로 창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승우 씨 하면 뮤지컬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000년 의형제를 시작으로 해서 2001년 명성황후 그리고 지하철 1호선 2002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2003년 카르멘과 지킬앤 하이드. 이 훌륭한 배우 조승우 씨 해외 영화제에서도 호평을 받았는데 2000년 깐 영화제에서는 춘향변이 진출을 했었고 2004년에는 베니스 국제영화제 하류인생으로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내 영화제에서 많은 작품으로 많은 부분에 노미네이트만 됐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배우인 조승우 씨가 바로 제 앞에 있는 분 맞습니까? 예, 정말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옵니다. 아, 조승우 씨 짧은 시간 동안에, 짧은 네. 기간 동안에 탄탄한 이력으로 새로운
이 연기자로서의 본무를 터뜨려준 그런 장본입니다. 특히 영화계는 물론이고 뮤지컬계에서도 얼마나 갈증을 해소해주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라는 생각 하시면 뿌듯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제 인터뷰 들어가는 99초 파워 인터뷰예요. 한번 연습 한번 할까요?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타이머 주십시오. 19살의 어린 나이에 거장 임권택 감독 충향변으로 데뷔했다. 이것은 내 영화 인생의 걸림돌이 되었다. 그 다음, 나는 작품이 바뀔 때마다 의도적으로 내 성격까지 바꾼다. 아니다. 동시에 영화와 뮤지컬 제의가 들어오면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뮤지컬을 택하겠다. 아시다. 나에게도 텔레비전 드라마 출연 제의가 많이 들어온다. 대중들은 인간 조승우보다는 작품 속의 주인공 조승우를 더 좋아한다고 난 생각한다. 그래요? 나는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배우지만 내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은 싫다. 예스. 나는 80년생이지만 88번 취향을 가진 앤 리드입니다. 노. 나는 지킬앤 하이드처럼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사람이다. 우리 집안의 가장은 나라고 어릴적부터 늘 생각해왔다. 나는 나에게는 완벽하지만 남에게는 관대한 편이다. 나는 나에게는 완벽하지만 남에게는 관대하다. 나에게는 더 완벽하려 애쓰지만 남에게는 그래도 좀 관대한 편이다. 우와! 아주 신중하게 하나하나 대답을 하셨어요. 질문 그게 다였나요? 다 끝났어요. 좀 끝까지 느리게 할까봐 걱정했었는데. 네, 99초 안에 정확하게. 네. 다행이네요. 99초 안에. 시사회 때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담아두고 있는데. 네, 저는 영감 아니거든요. 근데 왜? 말이 느려서 제가. 참 치사한 방법은 마이크가 고장난 척을 하죠. 이렇게, 이렇게. 19살 나이에 거장 임권택 감독 춘향전으로 데뷔를 했다. 이것은 내 영화 인생의 걸림돌이었다는데 아까는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시청자들은 61.19%가 예스라고 대답하셨어요.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글쎄요. 예전에 제가 했던 인터뷰들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점에서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임권택 감독님이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지금의 제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데뷔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거고. 근데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가장 힘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끈질기게 따라붙었던 이몽룡이라는 그 이미지. 예. 저도 배우로서의 조승우라는 이름 석자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죠. 제 이름을 모르고 그냥 이도령 간다. 그러니까 떼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고. 그게 꽤 오래 갔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조금, 사극 배우. 네. 이몽룡. 늘 사극만 했던 사람인 줄 알고. 왠지 모르게 한복만 입고 다닐 것 같고. 그런 조크도 많이 하곤 했죠. 뭐. 제가 차 키를 들고 가면. 예. 뭐, 웬 차냐, 뭐 당나귀는 어디다 두고. 야. 오늘은 부채 안 들고 왔니, 뭐, 그래서. 그런 게 그냥 농담식으로 했지만 본인한테는 그게 참. 근데, 그거는 근데 힘든 건 아니죠. 장난이니까. 근데 나는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노력들이 어디로 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끼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떼려고 제가 막 열심히 막 발버둥을 치니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담들을 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몽룡의 꼬리표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게요. 공개 오디션에 이몽룡이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1000명을 제친 거거든요. 1000명들은 아 그게 어딘데. 이몽룡 이미지로 나 평생 가고 싶어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배부른 소리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영화를 몰랐었고, 물론 연극영화과를 나왔지만, 그때 꿈은 오로지 무대에 서는 거였었어요. 아, 근데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저를 또 생각해 주시고 보라고 해서 갔죠, 얼떨결에. 아. 얼떨결에 프로필 사진도 없어가지고 이상한 사진 내고. 그때 그 사진을 본 임권택 감독님의 반응이 어떠셨었나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로필 사진을? 예, 웃기는 놈이라고 그랬대요. 어떤 사진을? 놈이라도 되나요? 방송에서? 안 됩니다. 웃기는 녀석이라고. 자식이나? 예. 추명전으로는 그 외국에 가셨을 때는 한복 입고 가셨다는 거죠. 그렇죠. 혁시도 다 맞춰놓고. 그 본인은 지금 막 빨리 그 이미지를 탑피하고 막 싶었는데 다시 그렇죠. 이몽룡으로 가셨을 때 그때는 어떠셨어요? 울 뻔했죠. 거의 멋있게 시도 있고 레드카펫을 올라가고 싶었는데 그 출국하기 전날 연락이 왔어요. 그쪽에서 영화 필름을 보고 저 의상 그대로 와줬으면 좋겠다. 그 외국 사람들은 그런 우리 의상 같은 것들, 전통 의상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더라고요. 지금 장면 나와. 네, 저 복장을요. 저 오른손에 부채가 들려있죠. 네. 다 자세히 보면 호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승우 씨가 찍으셨던 이 마라톤은 임권택 감독 작품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작품을 임권택 감독님, 그 다음에 정일성 촬영 감독, 이태원 사장이나 그 소위 이제 노인 3인방 이분들이 그 영화를 같이 보셨다고 그래요. 임권택 감독님은 안 보신 것 같아요. 아 그래 아직? 예, 아직 그 제가 하는 뮤지컬은 보러 오셨는데. 아 그래요? 시사회 때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담아두고 있는데. 담아두지 마세요. 이태원 대표님하고 정일성 촬영 감독님은 이제 제 뒤에서 보시고는 이태원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복받쳐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봤다고 좀 제가 좀 고인 눈물을 좀 봤거든요. 예전에 클래식이라는 작품을 했을 때도 이렇게 남들한테 보이기 싫어서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데 괜히 아 왜 이렇게 더워 하면서 조끼를 벗으면서 눈물을 닦으셨다고. 그리고 정일성 감독님은 이제 아무 말씀 없으셨고 그냥 엄지 손가락만 이렇게 딱 해주시고 가셨고. 그럼 뭐 더 이상 찬사가 없지 그죠? 감사하죠. 이제 임권택 감독님만 보시면 그 전화 한번 오면 되네요. 사실 봤다. 한마디 하실 겁니다. 나는 작품이 바뀔 때마다 의도적으로 성격까지 바꾼다. 여기에서는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이 드렸던 질문의 의도는 사실 그 작품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감정이입을 해야 되니까 정말 성격까지도 성품까지도 행동도 그쪽으로 가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역할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여기에 심취해 있고 여기에만 빠져 있어서 마치 한 우물 안에 갇혀버린 느낌이 들었을 때는 우물 밖에 나와서 지켜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거든요. 좀 보다 객관성을 가지고. 그렇지만 이번에 마라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부분에 완벽하게 좀 몰입을 하려고 생활, 내 생활 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생활화시켜서 연기를 해보고자 하는. 그게 더 강했어. 예, 그렇죠? 그게 더 강했었어요. 내가 겪어왔던 다섯 살? 지능적인 다섯 살. 그러니까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러려면 정말 포장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그걸 실생활에서까지. 그것을 그 어린 나이에 이미 터득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영감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글쎄요, 요즘 그 영감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저는 영감 아니거든요. 근데 왜? 말이 느려서 제가. 오로지 말이 느려서 영감님 소리를 들었겠어요? 무슨 말을 하면은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이거를 좀 깊이 분석하시는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인터뷰할 때 그랬었어요. 세 번 이상 생각해보고 2주 내뱉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인터뷰할 때 G면 인터뷰하는데 막 발발 떨면서 그 세 번 이상 생각 잠시만요
세 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대답하는데.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 영감 소리 들었었던 것은 너무 매사에 모든 대화나 생각이 너무 진지했다. 내 스스로를 너무 꾸몄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주입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군요. 지금은 안 그러세요? 좀 어느 정도 빠져나오셨어요? 그럼 영감 아니라니까. 지난 춤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박경림 씨가 파워피플이었어요. 그래서 조승우 씨 나온다 하니까 박경림 씨가 궁금해하는 것 질문이 있었어요. 네. 배우는 그 사람의 생각이 연기에 묻어난다고 합니다. 요즘 조승우 씨가 가장 많이 몰두해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감정에 대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부분에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 요즘은 최대한 나의 생각을 배제시키고 다른 각도로 바라보자. 왜냐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밖에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나의 모습들이 튀어나오긴 하지만 될 수 있는 한 다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캐릭터들인데 내 삶에만 비추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시에 영화와 뮤지컬 제의가 들어오고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나는 뮤지컬을 택하겠다. 에서 거기에서는 조승우 씨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인터뷰할 때나. 네. 영화가 좋아요? 뮤지컬이 좋아요? 그러면 뭐 농담조로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물어보는 것 같다. 저한테는. 그러면은 그럼 뮤지컬이 엄마인가요? 죄송합니다. 아, 저는 너무 분위기가 진지한 것 같아서. 시청자분께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뭐 차기작을 고를 때 물어봐요. 뭐, 영화를 할 것인지, 뮤지컬을 할 것인지. 그렇지만 저는 저한테 더 저를 자극시킬 수 있고 자극시킬 수 있는 저를 두렵게 만드는 한 작품이 그러니까 장르의 구분이 없다고 보는 거죠. 더 좋은 작품을 택하게 돼 있는 거고 더 이름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드라마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막상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거는 없었어요. 정말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작업 과정에 있어서 좀 숨가쁘게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하. 잠도 못 자고 대본도 즉석에서 나오고 저는 원치 느리기 때문에 당일날 대본이 나오면 저는 정신병으로 실려갈게요. 그래서 자신이 없고 무대에 서는 조승우 씨는 갑자기 깜깜해져서 노래도 안 되고 대사를 까먹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굉장히 많죠. 너무 또 이제 장기 공연에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이 역할 너무 익숙해져 버렸을 때 그 순간 소름이 돋고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그 뒤에 갑자기 하얗게 돼버리죠. 시꺼매지거나 저는 막 개사해서 부르고 막 작사해서 부르고 막 대사도 막 만들어서 한 적도 있었고. 그래요? 하다가? 예. 관객들은 이제 퀘스천 마크가 100개 떴죠. 이렇게 땡! 무릎 놓지 저게. 심오한 가사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이크를 관객한테 줘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게 참 부러웠거든요. 제가 가사를 잃어버렸을 때, 정말 가수들은 편하겠다. 이럴 때 그냥 마이크 넘기면 되잖아요. 다 같이 하시죠! 다 같이! 저쪽에서 더 해주니까. 네. 뮤지컬은 안 되네요. 안 돼. 핀마이크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참 치사한 방법은 마이크가 고장난 척을 하죠. 이해할 수 있어요. 안 나오는 척. 이러고. 실제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음향 감독, 그때 막 이게 비상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잘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한 것도 굉장히 왜 했을까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어이, 형. 이게 무슨 노래예요? 혜정 씨가 뭐 촬영을 한 일주일 정도 지방으로 간다 그러면 물병에다가 7개의 병을 이렇게 해서 보내더라고요. 나는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배우지만
내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은 싫다. Yes 부분에서 86.7%가 설문조사에서도 아마 조승우 씨는 사생활 노출되는 거 싫어할 것이다. 네. 그래요. 근데 사생활 노출되는 거, 공개되는 거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관심권 안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하게 되고 뭐 노출되는 거 그런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이제 20대 여성들 중에 뭐 조승우 씨 이번에 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한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막 반색을 해요. 너무 기뻐하면서 부러워해요. 좋겠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조승우 씨하고 데이트하기를 원해요. 네? 그런데 조승우 씨는 정작 다른 여자하고 데이트를 해요. 그분들이 뭐 그런 거 다 인정하고 오히려 그게 그런 솔직함이 조승우 씨의 매력이라고 또들 얘기해요. 그 올드보이의 그 여주인공인 강혜정 씨하고 요즘 이제 그 데이트 중이신데 마라톤 시사회도 막 손 꽉 잡고 같이 가셨다는 그런 얘기. 그게 자신감이나 당당함 아닐까 싶어요? 글쎄요.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한다는 것 지극히 평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구속받고 싶지는 않았고 그거에까지 제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거에 구속받으면 별 도움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당당한 것일 그거죠. 네. 그냥 편하게 만나고 싶었어요. 나도 일반적인 많은 평범한 커플들처럼 불편하기도 해요. 근데 왜냐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되고. 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아, 그래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또 처음이에요. 지금 어디 서점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이제 뭐 책도 사고 CD도 사고 그러려고 갔는데 그때 어떤 분이 어떤 또 커플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 종이를 가지고 오셨고 이렇게 반 갈라서 두 분 사인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드렸는데 저희가 가는 뒷모습에다 대고 축복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었어요. 두 분 이쁘게 잘 사귀세요 이런 것들. 네. 어디에서 주로 그럼 데이트 하세요? 뭐 일단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뭐 이제 저기 굉장히 조그마한 작은 좀 분위기 좋은 조용하고 그런 데서 이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뭐 맛있는 거 찾아서 먹으러 다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제일 많이 계신 곳은 이제 서점이나 뭐 이런 곳이죠. 근데 그런 데를 굉장히 또 취향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조승우 씨한테 잘해주세요? 그렇죠.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강혜정 씨가? 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조승우 씨가 지킬앤 하이드? 예, 그거 공연할 때 목이 많이 아팠는데, 강혜정 씨가 집에서 뭘 직접 이렇게 데려가주고 왔다면서요? 오미자가 목에 좋다 그래서요. 오미자를 이제, 보통 그 원액을 사서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원래 그렇게 하잖아. 시큼한 거. 근데 그 직접 그걸 한약재 파는 데 가서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다려본다 그러더라고요. 뭐를.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처음 해보는 거. 예,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갖고 혜정 씨가 뭐 촬영을 한 일주일 정도 지방으로 간다 그러면 물병에다가 7개의 병을 이렇게 해서 보내더라고요. 무슨 자랑 안 하는 듯 하더니 이제 계속 하고 계시네요. 아니, 뭐 물어보시니까. 조수 씨는 초절정 미남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얼굴에 여러 가지 색을 담고 있어요. 자신의 얼굴에 만족하세요? 제 얼굴이요? 네. 전 거울을 잘 보지 않는 편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면 잘 안 씻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씻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울을 보게 되는데. 그건 보는 거죠. 네. 근데 찬찬히 나의 얼굴을 거울 통해서 들여다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게 독사진을 안 찍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글쎄요. 저는 이 얼굴이지만 늘 찬찬히 보고 분석해보고.
멋있으세요. 초절정 미남. 이제 후배한테 당하네요. 진짜 남자한테 멋있는 남자가 진짜 남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본 조승우 씨는 참 귀엽습니다.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눈빛이 그러셨습니다. 벌써 읽으셨나요? 네. 네. 참고로 그런 말씀을 이제 보답을 해드리려고 저는 이문세 선배님의 그 히트송 네네. 모음집 베스트 있잖아요. 앨범이라고 예. 하죠. 아. 저는 그걸 차에 꽂아놓고 촬영장을 다니곤 한답니다. 아. 굉장한 팬이에요. 아니 음악은 안 듣고 꽂아만 놓고 듣죠. 듣죠. 네. 고맙습니다. 같은 그 연기 동료들은 어떤 분들하고 주로 친하게 지내세요? 지금 영화 배우신 뭐 황정민 씨. 아, 황정민 씨. 예. 아, 황정민 씨하고는 나이가 연배. 10살 차이 납니다. 어, 근데 친구처럼 지내시죠? 예, 예전에 공연도 같이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것도 친한 분, 지진이 씨. 아, 예. 예. 봄날의 지진이 씨. 예, 저랑 H라는 영화 같이 찍으면서. 네. 그분도 역시 연배이시죠? 예, 9살 차이죠. 네. 80년생이지만 80학번 취급받는 애 늙은이다라고 아까 네. 얘기 나왔던 질문에 대체적으로 다 노인, 나이들이 많은 분들하고 네. 이게 정신 연령대가 맞나 봐요, 승우 씨가. 근데 제가 이렇게 영감 소리를 듣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문세 선배님이 관여가 되어 계세요. 아, 뭐, 무슨. 왜냐면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베스트 앨범을 듣고 있는데. 근데요? 어떤 후배. 아, 참나. 그 오더니, 어이, 형. 이게 무슨 노래예요? 그래서, 어, 형, 무슨, 아, 이게 조크입니다. 아, 예. 영감님 같아요, 형. 아, 지금 세상이 어떨 텐데 이 노래를 듣고 있냐? 26살짜리가. 예. 영화 후아유에서 기타 치면서 저의 마음을 전할게 하고서 이렇게 혼자 흥얼흥얼거리다가 나중에 막 미친 듯이 노래하잖아요. 네. 그 모습에 난 굉장한 감동을 사실 느꼈어요. 아니 저는 음악은 잘 몰라요. 솔직히 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것도 없고. 기타도 너무 잘 치시던데. 아니요, 그거는 가짜로 친 거고요. 기타 코드를 제대로 짚으시던데. 아니요. 그 코드를 안 짚었었어요. 앵글이 안 잡힌다 그래서 아. 일부러 그 정도 코드는 짚을 줄은 아는데 아. 일부러 안 짚었는데 걸린 거죠. 이제 비디오 DVD 버전에는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코드 하나만 잡고 있는데. 아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한 것도 굉장히 왜 했을까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집 가장은 나라고 어릴 적부터 나는 늘 생각해 왔다. 설문조사에서도 한 51%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조승우 씨는 가장이라고 늘 생각해 왔을 네. 거다라고 한 그 배경은 뭘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은 저희 우리 집 이제 식구들이 누나, 엄마 그렇게 계시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내가 남자라는 막 이렇게 남자는 나 혼자니까 내가 지켜야 돼. 막 알통 자랑도 하고 뭐 지갑에다가 이렇게 신문지 위에다가 돈 액수 이렇게 써갖고 지갑 넣고 돈 벌어 왔다고 재미로 그랬던 것도 있었고. 네. 자라면서 승우 씨가 이제 자라면서 집안에 나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아무래도 하게 되잖아요 남자니까. 그렇죠. 단순히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뭐가 갖고 싶었고 뭐 뮤지컬 자료를 사고 싶어서 아. 그냥 저기 노동 현장 있잖아요. 진짜로요? 네, 막노동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하루 그냥 육체 노동하면은 돈 얼마? 예예, 예, 그걸로 이제 CD 고등학교 사고. 고등학교 때? 예. 그 외로는 그냥 내가 이렇게 벌어서 지금 당장 벌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부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상상하지 않았었고 그냥 고등학교 때는 그냥 내가 내 일이나 내 네, 네. 거나 잘 쓰자 앞으로 해야 될 것들 그 생각하면 뭘 어디에다 더 투자를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좀 뻔뻔한 것도 있었죠 집에다 이렇게 손 벌리고 좀 생각보다 일찍 데뷔를 하게 돼서 뭐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이 좀 일찍 됐죠 그렇군요. 네. 실제로 조승우 씨도 결혼에 대한 것은 뭐 나는 막연하나마
언제쯤 하고 싶다 뭐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도 없나요?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빨리 하고 싶었어요. 어허. 되게 빨리 내 가정을 만들고 싶었고 되게 아기자기하고 소박하고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그렇지만 요즘은 그 결혼이라는 게 지금 제가 입에 뱉는 것도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좀 아직 어리고 더 이제 좀 정신적으로 더 성숙하고 정말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신적으로 그런 믿음과 성숙함이 있을 때 그때서야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결혼하셔도 되겠어요. 이미 생각이 뭐 꽉 찼어요. 저보다 더 철들었는걸? 참 되게 진지하고 그러면서도 머릿속이 꽉 차 있는 조승우 씨를 오늘 저는 만났어요. 네? 그 다음 주에 다섯 번째 파워피플은 그 우리나라 대표 감독인 강재규 감독이 나와주실 겁니다. 네. 조승우 씨는 강재규 감독에게 뭘 여쭤보고 싶으세요? 강재규 감독님은 이제 태극기를 휘날리는 작품으로 네.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만한 그 천만 신화를 만들어 내셨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그 흥행 말고도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는 그런 건 이미 이루셨으니까 또 다시 한번 이뤄내고자 하는 그런 목표는 최종 목표는 무엇이 그게 영화든 뭐든 관계없이 예. 우리가 조승우 씨의 생각을 참 오늘 깊이 있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조승우 씨는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그 역할에 전전긍긍하고 빨리 쉽게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잘할 수 있을까서부터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것. 그래서 먼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말 큰 인물로 지금 벌써 발돋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꿈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 내가 연습실에서 주관하고 연습만 하는 기타 이야기 아주 괜찮아요. 기타가. 자, 정식으로 배워요. 네, 저. 감사합니다. 자, 거꾸로 됐네. 아니,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하라고.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충북 영동대학교에서 문화상품권을, 독일 명품 식도 드라이작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